먼저 경자년이 옳습니다. 많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음인가 하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여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 뭐 선생님한테 심부드라 소리 안 해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가 잘 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무당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지금 신이 다 와 있어요. 원래 신이면 그럼 뭐 반응이 있잖아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흔히 말해 일반인들 잘 알아들으라고 무병이 왔다, 몸이 아프다, 뭐하다, 뭐하다 무당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흔히 말해 돈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몸으로만 치지는 않거든요, 신이.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제가 아까 축원을 하다가 살짝 실소를 띈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한테 애기가 되게 와 있어요. 애기? 애기 신이. 흔히 말해 동자 선녀라 그러죠. 근데 애기 신이 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할머니 한 분이 이상하게 내가 이씨 박씨라 그래요. 그런 할머니가 와 계시면서 두 분이구나. 이씨 박씨면 두 분이 와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아니야 아니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상하게 이런 게 땡겨요. 제발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서든 선생님 올바르게 신고 타시고 제자 생활 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받고 이런 생활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들이 오시는 거는 자기 분리자고 오시는 게 더 커요. 아니 그 예전부터 그런 한 십몇 년 전부터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굳이 뭐 10년 지난 지금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데 오시는 건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지나온 과거야 내가 뭐 편하게 지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람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손님들한테 신고 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뭐 요즘에 개나소나 무당 양성공장이 많기 때문에 죄다 무당을 만드는 추세기나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같지 않거든요. 신기가 있는 사람이 신의 어느 정도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 내는 좀 풀어야 돼요. 네. 제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 집이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셋 중 하나는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셋 중? 엄마는 안 하면 어려 선생님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랑 저랑 둘. 그렇죠. 거기에 엄마까지 셋.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그래요. 선생님도 홍염살이 있어요. 사람이 오히려 잘 끌어요. 그러니까 도화라 그러잖아요. 도화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홍염살. 근데 보통 무당들은 도화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대로 홍염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현침살이 있어요. 선생님 사람한테 냉정하게 말하죠. 톡톡 쏠 땐 쏴주고 너 제정신 차려라 할 때는 탁탁 싸우잖아. 보통 현침살을 갖고 있는 직업군들이 무당, 의사, 뭐 변호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사주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거나 인간열입을 하거나 그리고 선생님도 원래 남 밑에서 일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편한 사람. 어디 가면 그 말 안 해.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 선생님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본인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사람. 선생님 원래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내를 안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강한 척을 할 뿐이지. 왜? 내 마음 다치기 싫으니까. 또 나 스스로한테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선생님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무당의 기본 소양. 근데 하면 저 결혼도 해야 되겠네. 무당 된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하면 그 반대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붙여줘요 신들이. 신들도 생각 없진 않아요 선생님. 하다못해 젊은 이팔청춘 데려다가 무당 만들었는데, 제자 만들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배필 될 사람 꼽아주긴 꼽아주지. 만나게 해주지. 신 받으면 뭐 지각 이런 그게 남을 봐줄 수 있는 그게 돼요? 네.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아직 뚜껑 연 거 아니죠? 선생님 같은 분들을 흙 속의 진주라 그래요. 왜? 아직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의외로 짱구 구석이 있거든요. 짱구. 이거다 싶으면 하나만 파는 외고수적인 성향. 근데 이 문제 말고는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어서 왜 오셨어요? 뭐가 궁금해서. 저 올해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다른 거는 없어요. 금전적 부분도 그렇고 힘들어 왔나.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굳이 몸이 안 아파요. 금전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하러 앉았을 때는 이런 대신상 앞에 앉았을 때는 헛된 소리를 안 해요. 뭔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렌즈 끼신 거예요? 근데 렌즈 벗어도 좀 눈이 뻑뻑하거나 눈 식을 데 없어요. 싫어. 그죠? 신은 눈으로 왕래를 하세요. 내가 지금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게 이 무당들은 지기를 탄다 그래요. 손님들이 아픈 걸 같이 아파요. 근데 선생님은 눈으로도 벌써 신이 많이 찼어요. 앞으로 뭘 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그 선생님을 지금 주저앉히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신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편하게 살든가. 무조건 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왜 그런 성수단지라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더라 부산에서는. 업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세존단지라 그러기도 하고 거를 선생님이 모실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식 신곳을 통해서 네 신명을 차라리 모시고 선생님이 편하게 잠잠하게 가는 수는 있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사람을 짜증나게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신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는 그나마 선생님 그런 말 들었을 때는 아, 그래 아직까지는 기다릴만 하셨어. 점점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신들도 빨리 자기네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다 보니 툭툭툭 건들면서 짜증을 부리시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들이 투정을 부린다라고 봐도 돼요. 10여 년 동안은 투정을 부렸어. 근데 지금부터는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정과 짜증은 큰 차이가 있죠. 진동을 해놨는데 지금 한때 애기랑 손녀가 있는 건가? 애기요. 네, 동자, 동녀. 참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 두 분도 같이 따라 드시고 무당이 되기 위한 3대 신은 다 오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가 답답한 것보다도 이상하게도 작년 여름 넘어오면서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맞죠?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내리막길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 선생님 사주 자체가 그래요. 돈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돈은 훅 들어왔다 훅 나가기는 해도 어쨌든 나가는 거 채워지는 사주는 맞아요. 사람? 사람도 없는 사주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선생님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정사하다고 한번 말하는 것 같네. 그래서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선생님 지금 조금 금전의 여유가 있으시면 제발 흔히 말해 신을 좌정을 시키든 신을 모셔보든 것도 아니고. 제발 좀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발 싼 데 가서 하지 말고 신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는 부당한테 가서 하세요. 제발 좀. 아니 근데 그냥 취성을 드리려는데 잘 됐게 해줘서 고맙다고 길 구타고 못 빼면 또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구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데 아, 선생님을 빌고 가야 되는 사주가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스스로 빌어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선생님 내가 어딘가에 가서 빌려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신을 모셔서 빌고 가는 게 제일이라고. 선생님 아니 뭐 해먹고 살아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머리 위에 앉아야 돼요. 내가 인간 이름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잡고 흔들어야 돼요. 사업, 장사.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물장사가 맞지는 않아요. 요번에 했던 장사가 뭐예요? 저 물장사만 한 5년 넘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장사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의외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피를 봐야 되는 사주, 장사를 할 거면. 피? 네. 육고기. 회나 이런 거. 회보다 육고기. 바다와 물에 있는 거랑 육지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네 발 달린 거. 두 발도 안 돼요, 선생님은 네 발. 소, 돼지, 양. 그런 계통 장사를 하는 게 낫네. 네. 그리고 그런 거 시작하기 전에 제발 신을 좀 한 번만 푸세요. 그 돈 많으면 풀지. 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야 선생님 만들라 치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이렇게 틱틱거리는 게 뭐냐면 본인이 알아. 아는데도 자꾸만 내가 흔히 말해 쌩깔라 그래서 그래. 그 신들도 노엽지.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막 내가 와닿게 그런 게 없으니까 딱히. 그래서 그냥 근데 어딜 가는 데 이런 소리 듣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당이 아닌데 그 신을 어떻게 느껴. 그러니까 무당의 입을 통해서 자꾸 어필을 해주는데 난 몰라 이러고 하니까 당연히 승질이 나지. 신들도 짜증이 나고. 근데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데. 그럼 그 집 가서 믿으세요. 누구 말을 하자. 근데 어쨌든 나는 선생님이 신에 대한 대우는 뭐가 됐든 하기는 하셔야 돼요. 받았으면 좋겠는 거네.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 받아서 모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땜을 하게끔 뭐 흔히 말해 신을 좌정을 시키면서 몇 년이 철철이 좌정을 시키면서 가실 때 근데 선생님네 치성이 맥히는 집이 아니에요. 치성은 앉아서 동동거리는 게 치성이거든요. 선생님네 들고 뛰어야 되는 신이에요. 흔히 말해 치성이 맥히는 집이 아니라 구슬해야 되는 집이라고. 치성이랑 구슬 달라요. 굿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조상꾼 말고 신꽃, 신명꽃. 선생님네는 조상의 암령을 쓰는 집이 아니에요. 신의 운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당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 핵심 포인트를 잘 뽑아서 구세는 선생님 제목이 있어요. 그거에 합당한 부제목이 있어요.
또 그거를 쭉 풀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매견이 굿한다고 해서 다 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AS 전문. 응? AS 전문. 어디 가서 굿해가지고 딱 이상하게 되신 분들 되게 많이 와요, 저는. 근데 다 우리 집에 정착을 하세요.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은 신의 이 갈증을 해소를 시켜야지 살아요. 조상 운을 한다고 풀리는 집이 아니에요. 왜? 식물도 보면은 선생님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어요. 뿌리가 신, 줄기가 조상, 이파리가 현세의 나.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움직임을 갖고 싶다면은 올해 7월, 8월 넘어가면서 움직임을 잡으세요. 선생님 몇 월생이에요? 6월? 생일달 지나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를 해요? 시작을 할 거면 장사를. 아. 올해 선생님이 힘든 해가 맞아요. 작년부터. 근데 올해 생일달 지나고 나서 스물스물 시작하면 그나마 숨은 쉴 거예요. 결혼은 해요? 아니요. 결혼은? 아니, 평생? 선생님이 나의 체크리스트를 조금만 줄이세요. 선생님이 까다롭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하게 선생님이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그 틀이 있거든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선생님 밥 짓는 거랑 다르잖아. 결혼해서 안 살고 싶은데. 제가 뭐 주선이라도 해볼까요? 아니. 만약에 이 신대를 받으면 남을 봐주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정 싫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를 통해서 풀기는 해야 된다고. 밖에 얘기를 해가지고 물어볼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나중 가서라도 뭔가 선생님이 궁금한 게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 더 내어드려요. 근데 선생님 뜻밖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주 듣던 말이래. 우리 할머니는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냐고 그러는데.